지마켓 말고도 다른 데도 다 등록한 거 환불해주는데 등록 안 한 사람 없는 듯. 구매하면 다들 바로 등록하지 않나? 환불 안 해줄 핑계도 가지가지. 안녕하세요. 퍼블릭 뉴스입니다. 머지포인트 환불과 관련해 지마켓 측이 정확한 방침을 공개하지 않아서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7월 29일까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지마켓은 머지포인트 환불에 대해 현재 머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미등록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있고 사용을 위해 등록한 고객의 경우 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들은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했을까요? 11번가의 경우 중복 환급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가장 먼저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위메프는 머지포인트 측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입수해 환불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미 등록한 포인트라도 80%만큼의 결제액을 환불합니다. 머지포인트가 20%를 할인해 판매하는 서비스임을 감안해 계산하면 결제액 전액을 환불해주는 셈이죠. 두 곳 모두 자동 환불 등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지마켓은 이미 등록을 마친 고객에게 타사와 비슷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지마켓의 해명은 포인트를 등록했거나 일부를 사용한 고객들에게 이미 환불이 진행 중인 11번가 위메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마켓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은 지마켓 말고도 다른 데도 다 등록한 거 환불해주는데 등록 안 한 사람 없는 듯, 구매하면 다들 바로 등록하지 않나? 환불 안 해줄 핑계도 가지가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마켓의 환불 정책은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마켓은 환불 대상 고객들과 일일이 통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11번가나 위메프가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환불 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고객들과 통화하는 것과 비교하면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머지포인트 측과 환불을 위한 고객 데이터 확보 협상 관련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지마켓 측이 환불에 나서고 있다는 해명에 고객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는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지마켓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은 7월 중 머지포인트 구매 후 미등록한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구매 후 등록한 것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의 고객에게만 환불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환불을 진행 중인 다른 업체의 경우 아직 7월 구매 고객에 대한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8월 구매 고객에 대한 업무가 우선이어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뉴스 엄기자였습니다.